안녕하십니까. 윤빛 부동산 소장 박동진입니다. 오늘은 무려 감정가 30억에서 현재 20억이 빠진 10억의 최저가로 오는 8월 21일 기일이 잡혀있는 신축 모텔 경매 물건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물건 항공 영상에서도 확인 가능하시겠지만 규모가 상당히 큰 모텔 물건으로 총 2동으로 이루어진 현황이며 한 동당 12개의 객실이 배치된 무인 모텔의 현황입니다. 사용 승인일이 2021년 9월로 잡혀있는 모텔이지만 아직 내부 마감공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현황이며 낙찰 이후에는 어느정도 마감공사 비용이 지출되는 물건이지만 금액적으로 이 정도 규모의 모텔이 감정가 대비 20억이 폭락한 상황에서 공사비를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메리트 있는 물건으로 보여지네요. 그럼 바로 입주와 물건 정보 그리고 현장 사진으로 상세하게 이번 물건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전체적인 입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물건은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바로 옆쪽으로는 용연저수지가 도로 하나를 두고 접해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흥해읍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가 초곡지구 그리고 현재 개발 중인 성곡지구 그리고 밑에 쪽으로는 펜타시티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포항역 KTX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본도심 그리고 여기가 신도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물건의 입지는 어느 정도 도심에서 교외 지역으로 빠지는 드라이브 코스 정도 되는 그런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물건 정보 확인하시죠. 사건 번호 202 타경 969 소재지 경북 포항시 북구 신강면 홀이 82-10 외 내필지입니다. 물건 종별은 숙박시설 토지 면적은 742.63평 건물 면적은 398.57평이고 매각 조건에 유치권이라 표시되어 있는데 밑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정가는 30억 9,645만원으로 잡혀있고 최저가는 현재 34%입니다. 10억 6,200 8만3천으로 잡혀있고 보증금은 10%가 있습니다. 현재 4차 매각 기일은 23년 8월 21일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매각 물건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는 총 5필지라 보시면 되고 면적이 742.63평 감정가가 14억가량 잡혀있는데 당금액으로는 188만원가량 되고 현재 34% 최저가 기준 4억 7,668만원 당금액으로는 64만원이기 때문에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한 그런 현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 같은 경우는 총 2동이라 보시면 되겠고 면적은 2동 모두 동일합니다. 1층이 73.72평 2층이 125.56평 6평이고 한 동당 12개의 객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사용 승인은 2021년 9월 10일로 잡혀 있고 감정가가 16억 9천만원 가량 되는데 당금액으로는 425만원 그리고 현재 34% 최저가 기준 5억 7,562만원 가량 잡히는데 당금액으로는 144만원 건축비도 상당히 현재 저렴하게 내려와 있는 그런 현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차인 현황과 등기부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임대차 현황은 나와있지 않고 전입세대 열람을 해도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물건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기부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말소기준 권리 밑으로는 인수되는 권리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순위 3번에 보시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매매 예약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말소기준 권리 뒤에 있는 가등기이기 때문에 실제 인수되는 권리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정평가서 사진을 보면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22년 5월 작년에 촬영이 된 사진입니다. 현재는 23년 8월 기준 이런 발판들은 모두 철거가 되어진 그런 현황이라 보시면 되겠고 여기 현장 사진에도 보이시겠지만은 뭐 유치권 행사 중이라든가 이런 문구의 현수막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채권자 쪽에서 유치권 배제 신청서가 제출이 되어 있고 제가 현장을 확인해봐도 유치권 성립 여지는 없는 그런 물건이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쪽 도로를 보시면 건물 바로 앞쪽으로는 양방향 통행도 가능한 그런 넓이의 도로라 보시면 되겠고 진입은 한 대 정도가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현황의 진출입로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 주차장 공간을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샷다 도어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공간 같은 경우는 바닥 마감이나 이제 외벽 마감은 모두 이루어졌기 때문에 샷다 도어만 설치를 하셔도 바로 이용이 가능한 그런 현황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객실 내부 같은 경우는 마감 공사가 안 되어진 그런 현황입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바로 여기가 1층에서 올라오는 계단 공간이라 보시면 되겠고, 올라와서 결제를 한 후에 이런 식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 모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현관이라 보시면 되고, 바로 옆이 화장실로 보여지고, 이런 식으로 객실이 이루어진 그런 현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객실 사이즈 같은 경우는 뭐 적당한 그런 사이즈로 보여지고, 실제 뭐 샷시 마감들은 모두 이루어진 그런 현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만 수리를 하시면 운영을 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방 개수 자체가 24개입니다. 24개인 점을 감안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비용 지출은 되는 그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주변 시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물건은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으로 해서 토지 시세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면 쪽에 위치한 카페 시세가 여기 61평 148만원, 그리고 옆쪽으로 가면서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매입이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뭐 도로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시에서 아마 매입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매입 단가 자체가 당 84만원, 88만원, 그리고 149만원까지 매입이 된 그런 현황이라 보시면 되겠고, 현재 시점에서 오늘 물건의 토지 시세는 당 한 100만원 전후로 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그런 현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물건 같은 경우는 감정가 30억, 최저가 10억입니다. 20억이 빠진 그런 현황이기 때문에 외부 마감은 솔직히 말해서 뭐 크게 손볼 곳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내부 확인하셨듯이 내부 마감 공사, 그리고 1층 객실, 도어 주차장, 도어 샷다 공사 등 비용 지출이 어느 정도 되는 그런 현황이라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항공사진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에어컨 배관이 나와 있습니다. 에어컨 배관 공사는 되어 있지만 실제 에어컨 설치는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고, 이런 식으로 12개, 한 동당 12개씩 나와 있는 그런 현황이기 때문에 에어컨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 그런 현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날 촬영 당시에는 제가 뒤에 다른 일정이 있어서 항공 촬영만 하였는데, 항공 촬영 당시에도 차가 한 세네 대 정도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현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0억가량 빠진 최저 매각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심을 두고 있는 분들이 있는 그런 현황의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이번 포항 모텔 경매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은 윤핏 부동산에 의뢰해주시면 권리 분석, 대리 입찰, 그리고 명도까지 한 번에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 남은 현장 영상 확인하시죠.